다음 유령 화랑의 덫. 밥 먹고 와서 할까? 아니 시작하자마자 맵을 만들다 말았나? 시작하자마자 별이 딱 하나 있어요. 챙기려고 하면은 오호. 그렇지, 예상은 했었지만. 뭐야 이거. 오 잠깐만, 올라오잖아. 잠깐만, 무려 타임 어택? 동전 먹어야 되는데? 비켜 임마. 너 나이트 약한 거 다 알고 있어. 어 뭐야 빨리 와 빨리. 뭐야 아 빨리 죽어. 아 죽진 않네 얘가. 아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. 잠깐만 답답하게 시리. 죽이고 지나면 편한데 아마 도전 과제에선 안 죽이고 깨기 막 이런 걸로 돼 있을 것 같아요. 먹고 먹고. 뭔가 하나 놓쳤다 중간에. 우후. 안돼 유령 안돼. 유령 왜 이렇게 많니? 오 아. 유령 왜 이렇게 많아. 다이아 하나 내가 언제 놓쳤지? 아오 이 죽질 않아요. 나이트 좀 좋은 걸로 좀 쓰지 그랬니. 저걸 못 먹었는데. 원래 한 바퀴 돌고 보자. 아 조준이 잘 안되네 이거. 지나갔네? 동루패 빠지기 전에 좀 빨리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먹었어야 되나봐요. 오케이 나 퇴치하고 가자. 뭐니요? 황금버섯 그리고 스타. 아 버섯은 쉬운데 있었네. 다이아 못 먹었지만. 에 더더욱 신기한 터치 스톤. 버섯순이 쪽이네요. 아, 어이고 터치스톤이라. 아 오늘 날씨 또 더워진다. 이걸로 저길 가라고? 아니 어떻게 먹지 이걸로?
이건 알겠고. 아, 구멍 타고. 구멍 타고? 확대가 안 되네.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. 오케이. 다음은 어디죠? 이쪽인가? 여기도 이제 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? 노랑 벽에? 아닌가? 아, 여튼 저로 가긴 가야 돼요. 어떻게든. 물 올라가잖아. 아, 이거 뭐 들어가는 구멍인가? 이게 노래가지고 잘 안 보였네. 들어가는 구멍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게 톡 치면은 옆으로 나오겠지? 그게는 보긴 한데 치즈 먹고 내려오고. 오케이 깼다? 거의 다 깼다. 올리고 마지막 관건은 여기네요. 여긴 뭐 이 밀고 당기고를 잘 이용해서 지나가야 되나? 이렇게 해서 공간 만들고 으아. 이렇게 해서 공간 만들고. 오케이 됐다. 23번 회전 칼라 박스. 스타가 코앞에 있는데 쉽게 보내주지 않겠죠. 네. 오. 뭐 어떻게 가야 돼 이거? 깨는 건 쉬운데. 그냥 깨버리고 싶다 솔직히. 깨는 건 쉬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겠지?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뛰어내려야 돼? 예, 뛰어내렸다. 아니, 이럴 때는 안 되지. 이러면 똑같은 거 반복이지. 여기서 한번 참았다가. 심오하네. 여기서 한번 참았다가. 이 다음번에 뛰어내려. 그러면 파랑. 반대편도 생각해야 되겠다, 그러면. 여기. 뛰어내리고. 어디야 여기. 뭔지 모르지만 먹었다. 오 잠깐만 저거 어디로. 잠깐 망한 거 아니야? 망한 거 아니야? 망한 거 아니야? 아! 여튼 기회를 봐서 반대편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빨강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여긴 절대 아니고요. 원래? 이쪽이 아닌가? 이쪽인가?
아닐 텐데? 빨강으로 갈 길이 안 보이네? 아까 이렇게 떨어졌었죠?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온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다음 어떻게 가야 돼?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로 가면 내릴 수 있나?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처음으로 왔네요. 이거 처음이고 와 이거 복잡하다. 건너편 코인 먹는 저 크리스탈 먹는 거는 파랑에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파랑에서 떨어진 다음에 아까 저 황금버섯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면은 초록은 먹는데 아파할 때가 아니야.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 번 떨어지기. 그리고 여기서 뒤집으면서 떨어지면은 빨강. 오우씨 위험해.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구나. 들어가서 크리스탈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 어디냐? 왔던 대로 가야 되나 보네 이거. 오 왔던데 이제 이제 얼른 나가. 여기서 일로 뛰어내리면은 파랑이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뭐 아니요 떨어진다. 아 복잡해. 핵 복잡해. 이런 더러운 퍼즐. 다음 기계 천장 위에서라고. 기계 맞나? 기계식? 장치식? 뭐 여튼 와 뭐냐 터치하면 움직여요 라고 하는군요. 잘 이용해서 발판을 만들라는 것 같은데 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 거야? 어 뭔가 아 오케이 알았어. 이렇게 해서 부셔버리라는 거구만. 와. 그런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. 그 다음에 뛰어내리면은 다른 지역. 위험한 지역. 다른 지역이랄까 여기. 여기 뭔가 복잡하고 위험하고요. 이거나 먹으란 말이야. 아 잠깐만 이거 설마 제 저거 먹는데 쓰는 건가? 이 녀석? 아 잘못 찍혔다. 이거 설마 무면 좋겠는데. 아, 아 열쇠! 아. 안돼 열쇠. 요새 왜 맨날 나 던지는 거야 진짜. 아이씨. 잠깐만요 이것도 쟤를 밀어서 떨궈야 되나 본데. 아 이제 사라진다. 그래
이걸로 물을 먹자. 훌륭한 생각이야. 그렇지. 역시 만능 열쇠. 예, 안녕하세요. 그 다음은 누르면 내려가는구나. 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. 열쇠로 저기 있네. 어, 겁도 없이 이 녀석. 어, 미안해. 잘못했어. 열쇠로 문 열고 두 번째 보석을 획득.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하나? 어, 저기 있다. 아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. 아, 저기서 올라갈 수 있나? 여기서 올라갈 수 있네요. 아마도 이렇게 하면 달려 달려.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. 오케이. 자, 마지막 스타인데. 스타는 뭐 글쎄, 스타 어떻게 가는 거지? 절로 떨어져야 되나 본데, 이 까시바트로? 아하, 그러네. 밀고 밀어서 이렇게 해서 까지 사라지면은 뛰어내려. 오케이. 여기 올라가면 숨겨진 게 있을라나? 올라가 볼까? 오! 나 꼈어. 아, 저기 근데 뭐 있었을 거야 아마. 또 보너스야? 휴. 아, 이 시원한 책장 넘기기. 또 한번 곡괭이 해봅시다. 곡괭이로 끝을 보자. 아, 버섯. 아, 근데 저 위에 황금버섯 하나 안 먹었죠? 먹을걸. 여긴가? 아, 또 도는 거야? 도는 스페이스 플로어라는데.